알아보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막 해주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만족을 시켜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감동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비로소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남의 오셨던 관광객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 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남해로 가. 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우리 기사님들 당연히 그죠? 근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되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잘 되는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물어보면 대답도 좀 잘 해주고 이렇게 내가 아는 우리 나만 알고 있는 맛집 같은 거 좀 알려주고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코로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늘상 바쁘셨던 거예요. 그냥 아, 다 어렵다 다 죽겠다 해도 하나 남은 사람들은 뭔가가 있더라고요. 기회를 잡더라고요. 자, 아홉 가지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서 입소문 내고 재방문하게 할 수 있는 필살기. 첫 번째.